어떻게 잘 갈리는지, 오, 예쁜데요? 한번 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순식간에 저희가 분당 24,500번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RPM이 1분에 돌아가는 칼날의 회전수가 25,000번인 거예요. 네. 그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천연조미료, 그 다음에 뭐 건마,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이거 딱딱한 것들, 갈아내시기 금방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빼가지고요. 앞쪽에서 한번 덜어내 볼게요. 쭉 보시면 굉장히 곱게 갈렸습니다. 진짜 잘 갈렸죠. 분당 24,500rpm의 강력한 힘이 있고 티타늄 코팅 칼날의 이 조합의 힘이 결국은 이렇게 고운 군세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절 준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양념류들 만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텀블러 드립니다만 1200ml 용기도 또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 여러 가지 양념류 만드시기에도 사이즈가 딱 적당해요. 불고기 요즘에 뭐... 양념 같은 경우는 왜 채소 갈아가지고 같이 한 대 막 이제 믹스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뭐 한 20명, 30명 모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만약에 뭐 7, 8인분 이렇게 만드시기에도 지금 보시면 제가 양파, 마늘 여러 가지 양념류들을 한 번에 넣었는데 양파가 껍질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밖에 뭐 약간 질기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갈아내려면 쉽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너무나 잘 갈리는 거 보이실 거고 어느 정도만 싹 가신 다음에요. 앞쪽에 이제 고기만 원육만 좋은 거 준비하시고 아주 살짝 따라 볼게요. 그러면 진짜 순식간이고요.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1200ml 용기 안에서는 여러분 사실 이제 대용량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양념을 만드시거나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딱입니다. 불고기 양념 명절 준비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자, 이 안에 텀블러가 들어가는데 텀블러는 밤새도록 혹시나 여러분이 냉장관에 넣어놓으시잖아요. 네. 그냥 이게 보관 용기가 이 자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여러 용기들을 따로 뭐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텀블러 자체가 그냥 보관 용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좋은 담아놨던 거 냉장실에 있던 거 여기다가 음료 쭉 넣으신 다음에 탄산수 좀 부어주시고 탄산 넣고 여기다 이제 칼날을 끼면은 이게 믹서기 용기가 되는 거예요. 결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딱 껴서 보여드리면 진짜 순식간에 잘 좀 사과 넣고 저희가 이 천천히 다 넣었잖아요. 네. 갈리는 게요. 사과 껍질이 은근히 질기거든요. 그럼요. 잘 안 갈려요, 아마. 근데 이제 칼날이 24,500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펌핑되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힘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재료의 순환력이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믹서기를 뭐 여러 거 써보시겠지만 이런 소형 믹서기에서는 아마 굿모닝을 따라올 만한 브랜드는 많지 않아요. 자, 순식간에 잘 갈렸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갈아서 보관했다가 그걸 바로 아예 칼날만 갈아 끼시고 그대로 갈아서 여기서 뚜껑만 끼시면 되는 뚜껑만 거예요. 뚜껑만 갈아 끼시면 갖고 나가실 수 있는 텀블러가 완성이 됩니다. 이대로 여러분 운동 가실 때 그냥 텀블러 따로 여기다 따라내지 않으셔도 이대로 보관부터 아예 믹서 그리고 심지어 아예 테이크아웃 잔까지 텀블러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굿모닝에서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편의성 있게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상큼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천혜향이라던가 사과랑 같이 갈아내니까 같이 갈아서 그 안에 영양에 조합하고 맞습니다. 맛의 조합은 이렇게 굿모닝 한 대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물론 뭐 요즘 날씨가 조금 쓰산해져가지고 상온에서 많이 드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챙겨주면 이거 못 갖고 나가요. 그럼요. 그렇죠? 먹기도 힘들어요. 자꾸 물 질질 떨어지고 이렇게 파우치도 드립니다. 그래서 파우치 딱 끼시면 뜨끈한 것도 쉽게 보관해 보실 수 있어요. 이대로 들고 나가시면 되니까 아예 파우치까지 같이 드리면서 또 하나 뜨거운 우유라든가 뜨거운 물을 부어도 괜찮아요. 내내 레어 테스트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여름에는 뭐 시원한 거 많이 드시겠습니다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아침에 좀 뜨끈한 거 찾으시잖아요. 우유 넣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단호박 넣고 데피신 다음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삶으셔요. 그다음에 바르시면 순식간에 갈려요. 그리고 단호박이나 이런 단단한 것들을 한번 삶으시면 되게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침에 빨리 나가는 우리 아이들 아니면 남편분들에게 챙겨주시면 되니까 좋아요. 더욱이 편하실 거고요. 좋습니다. 지금 보세요. 순식간에 금방 갈아내니까 이거 빼가지고요. 예쁘죠? 칼날 갈아 끼시고 뚜껑으로 바로 덮어서 맞아요. 이대로 들고 가면 정말 왜 아침에 특히나 공복으로 나가시는 것보다 너무 이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